네, 안녕하세요. 펌포인트 조정입니다. 앞에 배웠던 파워쉘 강의에 이어서 진행을 하게 될 건데, 저희가 앞에서 getChild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파일 목록을, 그 다음에 디렉토리 정보들을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이제 파일 정보들을 확인을 하고 난 뒤에 그 파일들을 이제 해시 값들을 나는 알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 getChild 아이템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getFileHash라고 하는 그 명령어를 두 개를 합치면은 빠르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시 값들을 확인하는 그런 명령어들이나 도구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파워쉘에서는 이미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어요. 이제 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가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보안 쪽에서는 악성 코드 분석이란 것을 할 때. 이 해시 값들을 이제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라는 파일이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검사할 B라는 파일들, 뭐 C라는 파일들, 대량의 파일들이 뭐 이렇게 있다고 하죠. 근데 이제 A라는 의심되는 파일들이 이제 악성 코드라고 탐지가 되어 있는데, 이 나머지 파일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크기는 같은데, 이름들이 다르고, 뭔가 좀 달라 보이더라도, 이 해시 값들이 두 개가 같으면은, 같은 파일이라고 이제 탐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MD5로 체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SHA-256이나 이런 형태로도 뭐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해시 값들을 사용하던. 아무튼 같으면은, 해시 값이 같으면 같은 파일이라고 우리가 탐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럴 때 이제 해시 값들을 참고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파일들이 이제 변조가 됐는지 안 됐는지, 뭐 이런 것들 체크할 때도 이 해시 값들을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getChild 앞에서 배웠던 아이템이라고 하는 정보들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파일 정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파이썬 코드 같은 경우에도 뭐다 해시 값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어떤 텍스트 파일 안에 있는 아니면 파이썬 코드 안에 있는 정보들을 조금이라도 바뀌면 해시 값들은 완전히 바뀌어진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해시 값들을 체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getFileChild하고 그 다음에 getFileHash라고 있습니다. 이두 개만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우선은 기본적으로요. 뭐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디렉토리 자체 해시 값들은 나오지는 않고요. 파일에 대한 해시 값들만 나옵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시면은 이렇게 파일에 SHA-256 형태로 파일 해시 값들이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들을 보고 우리는 이 파일 해시값 나왔던 정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군가가 줬을 때그 파일이 변조가 됐는지 이제 확인하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요것을 이제 SHA-256 형태로 파일 형태가 파일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나는 요것을 이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는 뒤에 알고리즘, 그다음에 ND5 뭐 이런 형태로 사용하셔도 돼요. 요것을 이렇게 탭을 치시면 어떤 게 있냐면 SHA-1, SHA-256, SHA-348, 384, 그다음에 SHA-512, 그다음에 ND5 이렇게 다섯 개 정도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ND5 형태로 나는 해시 값들을 변환을 해가지고 확인하고 싶어라고 할 때는 뒤에다가 MD5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엔터를 치시면은 이렇게 정보들이 한 번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대량의 파일들을 검사할 때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폴더이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접근이 안 됐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 파일의 폴더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배웠던 리스큐어라고 하는 것들 옵션을 같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해시 값들을 또저 안에 있는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의 해시 값들을 같이 대량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배웠던 강의, getChild 아이템 강의하고 요거하고 같이 보시면은 더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도가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이게 두 가지의 명령어를 이용해서 해시 값들을 대량으로 가져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